혼잡병법에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지피? 지기. 지피는 뭐예요? 상대방을 지는 알지자 상대방을 알고 그 말은 전쟁 칠 때 상대방은 적이죠. 적을 알고 그다음에 지기. 기는 뭐 누구요? 나 자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여러분의 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질병이요. 그 질병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 미국 의사신문에 게재된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만화의 제목이 뭐냐면, Treating the Symptoms. Symptoms란 말은 증세란 말입니다. Treat는 뭐예요? 치료, 처치.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은 함께 환자를 치료, 뭐를 치료하고 있었다? 증세를 치료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바로 하신 게 이겁니다. 예. 자, 여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 증세는 뭐예요?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어.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는 열심히 뭐만 하고 있어요? 예, 물 고인 것만 닦고 있어요. 물이 왜 고였나? 라는 원인을 몰라. 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셨습니다. 파킨슨 씨병, 뭐, 각종 암, 그 다음에, 뭐, 루게릭병, 예, 당뇨병, 각종 질병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혹은 수술을 했고, 이런 거 다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원인 뭐냐 몰라. 지피, 예, 지기가 안 돼 있어. 예. 그럼 맨날 일평생 병은 나요 안 나요? 병이 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원인을 알아야죠. 예.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 그 원인을 알아야 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일반 병원에서 하는 의사 일을 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이런 일을 지금 뉴스타트라는 걸 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미국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의사가 됐지만 여러 질병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원인이 뭔지 몰랐다니까요. 원인을 모르면 뭐만 해주면 돼요? 그 질병에 걸려서 발생하는 각종 증세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증세만 완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의사예요. 증세만 완화시켜서 좀, 여러분, 여기 여러분 당뇨병으로 오신 분 계신데, 당뇨병이 왜 생겼는지 원인은 모르고, 그저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고 있어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뇨병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그 혈당만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혈압약 언제까지 먹으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게 치료입니다. 그게 무슨 치료? 증세 치료. 네. 여러분이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치유 낫지는 않고 그저 일시적인 치료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재발하면 또 뭐예요? 왜 재발해요? 원인을 발견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쭉 여러분 명단을 살펴보니까 난소암을 수술하고 그 뒤에 복강 뭐 다 전이가 됐대요. 그렇죠? 수술했다는 것은 병 낫는 거 아니에요. 항암한다는 것은 병 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한 번은 양리학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약학이죠, 양리학. 약이 어떤 원리로 작용해서 우리의 증세를 완화시키는가. 그 양리학 그 교수님이, 감기약이란 건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없대요. 그러면 감기약이란 게 뭘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이 감기약 아니에요. 그렇죠?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없어. 그럼 감기약이 뭐예요? 증세 치료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기는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감기약을 먹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낫다고 생각하게? 감기약 먹고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바보 같아요. 네.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아주 특히 양리학을 배우면서 아주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양리학 첫 시간이 탁 됐어요. 그 양리학 우리 과장 교수님이 탁 나오셔가 출석을 탁 부르고 난 뒤에 이 의과대학은 칠판이 굉장히 큽니다. 칠판 쫙 밀어서 쫙 끝까지 또 쪽을 밀 끝까지 해서 뭐 쓸 게 많으니까. 이분이, 우리 과장 교수님이, 뭐라고 썼냐면, 큰 글자로, 예, 네. 뭐든, 예, 네. 큰 글자, 모든 약물은 동물이다. 그게 양약 맨 첫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 막 희망이 부풀렀어.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약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약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 병 뭐예요? 다 낫게 해준다. 얼마나 좋냐? 흥미진진하겠다. 하하, 이런데 교수님 뭐라고 써요? 모든 약물은 동물이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군들, 그때는 제군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여학생도 한 7명 있었는데 여학생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냥 제군들, 제군들. 약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야. 약은 뭐만? 증세, 심텀. 증세만 완화시켜주지
병 자체가 약으로 낫는 병은 없어. 근데 우리는 병이 약으로 낫는다고 생각하죠. 왜? 감기약 먹고 나면 감기가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감기약이, 여러분, 감기를 떨어진 게 한 거 아니에요. 웃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감기약에 들어있는 그 감기약이라는 약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해열제, 해열제, 진통제. 그걸 합해서 우리가 해열 진통제라고 불러요. 자, 왜 해열 진통제를 써요? 여러분, 감기를 들게 하는 진짜 원인은 뭐예요? 뭐 때문에?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네. 감기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는 많아요, 우리 환경 속에. 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코 속에도 있을 거예요. 제 코 속에도 있고. 그 코 속에 있다고 해서 감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 속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어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기관지로, 목구멍으로 해서 기관지로. 그러면 이제 기침하고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코 속에만 있는데 왜 어느 날 들어가요? 그러면 감기에 어떤 때 걸려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과로하고, 뭐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요. 네. 그게 원인이에요. 자, 과로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 네. 그렇게 되면 뭐가 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져요. 왜 면역력이 약해지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진짜 원인이죠. 그렇죠? 이제 그건 여러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 코에서 맨날 낮잠 자던 감기 바이러스가, 와! 이제는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 네,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들어오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하면 코 안쪽으로 해서 이제 이 목구멍을 통해서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면역 세포들이, 예, 네. T 세포라는 면역 세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T 세포 들어오면 T 세포들이 이 자식들 왜 들어왔어?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린다니까요. 뭐만 강하면?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들이 안에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해. 또 어쩌다가 쳐들어와도 어떻게 돼? 죽여버려요. 그럼 내가 감기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과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결국에는 뭐가 약해졌다? T세포가 약해져버렸어. 그때 바이러스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뭐예요?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야. 감기 바이러스도 원인이 아니야. 왜 감기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강할 때는 꼼짝도 않고 콧구멍에서 뭐예요? 낮잠 잔다니까요.
그 감기 바이러스를 탓할 것도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내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암에 다 안 걸려? 왜 다 암 환자가 안 돼요? 생길 때마다 생기는 쪽쪽,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긴다는 거는 그거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매일 생겨요. 제 몸에도, 전 암 환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몸에도 오늘 암세포가 생겼어. 근데 제 몸에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제몸 안에 있는 T세포가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다른 점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면역력이 약해서, T세포가 약해서, 옛날에 잘 죽이던 암세포를 이제는 자력으로 어떻게 죽일 수 없게 된 분들이지. 그리고 제 몸에도 암세포 있게 없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암 환자 아니에요. 아닌 이유는 뭐다? T세포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는, 얘기를 오늘 저녁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암세포에게도, 세포도 원인이 아니야. 그렇죠? 뭐가 원인이에요? 예, T세포가 약해진 것이 원인이야. 자, 그래서 이제 감기가 들었어요. 여러분. 암하고 감기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 꼭 같아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야, 감기 걸리면 뭐 하는 게 최고다? 이불 뒤집어 쓰고, 어떻게? 푹 쉬어라. 해열제도 먹지 말라. 그렇죠. 땀 흘리고 푹 쉬고, 그러면, 땀 푹 내고, 그러면 어떻게? 며칠 만에? 간단하게 떨어진다. 근데 요새 한국 사람들이 감기 한번 걸리면, 이게 뭐, 열흘, 뭐, 20일, 뭐, 이렇게 가야 돼. 왜? 면역력이 약해졌어.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불 뒤집어 쓰고, 출근 안 하고, 그렇죠? 쉬어야 돼, 집에서.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그래도 어떻게? 해열 진통제 먹고 어떻게?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T세포는 어떻게 돼? 죽겠는 거야. 강해질 수가 없어. 쉬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쳐들어가면 T세포가 안에서, 야, 이것들이 왜 이렇게 쳐들어와? 아, 내가 약해졌구나. 그러면 이제 T세포가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싸울 때 열을 내줘야 돼요. 열을. 내 몸에 체온을 올려야 돼. 여러분, 체온이 올라가면,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우리가 축 처져 안 처져? 모든 생물체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면 살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들도 마찬가지. 체온을 올려야, 지금 T세포가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강할 때는 체온 올리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T세포가 약하니까, 먼저, 감기 바이러스 상대방을, 적군을 어떻게 해줘야 돼?
약하게 만들어야 돼. 진짜. 그래서 T세포가 일부러 체온을 올리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거를 파이렉신, 파이로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이렉신. 그래서 T세포가 몸의 체온을 올리는 물질을 생산해서 체온을 올려줘요. 올려주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죽겠는 거야. 이제 그래야 바이러스를 아주 지치게 해놔야 이 약해진 T세포가 그나마 바이러스하고 뭐예요? 한번 싸워볼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을 올리는 것은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아, 열난다. 해열제 먹어야지. T세포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하여 일부러 열을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약국에 가더니 어떻게 해? 해열제를 먹고 열 올라가지 마. 그럼 누구 존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막 목이 따끔따끔하고 이제 기관지도 아프고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염증이 발생해가지고 염증도 누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T세포가. 여러분 중에 만성 피로 증후군, 만성 피로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 T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왜? 막 그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독감 걸리면 피곤해요, 안 해요? 그게 T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T세포가 이제 적군,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열을 올려서 바이러스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도 피곤해지면서 우리도 피로감을 느껴요. 피로감을 느껴야 우리는 어떻게 해? 쉬어요. 그렇죠? 그래서 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네, 해열제 먹고 진통제 먹고 출근하는 거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물 많이 마시고 땀 푹 흘리고 땀 푹 흘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체온이 막 열이 펄펄 나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서 푹 차고 나면 쉬고 나면 그제서야 피로가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그제서야 T세포가 정신을 차리고 강해져서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면 일주일 이내 뭐 한 3, 4일 만에 떨어질 수 있어. 근데 감기 약이라는 걸 먹고 나면 어떻게 해? 한 달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그래서 미국에는 감기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감기약 그러죠. 왜 감기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원인은 뭐예요? 과로. 피로, 스트레스, 그것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기 치료를 암 치료에 딱 갖다 대면 똑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쪽쪽, 생길 때마다 T세포가 죽이게 돼 있는데, 이게 막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 막,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죽이면서 살았던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 지금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는데,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물이 자꾸 넘쳐. 왜 넘쳐요? 여기 막혔어. 수도꼭지가 안 잠겨. 그럼 뭐를 고쳐야 돼? 수도꼭지를 고쳐야 되는데, 그치, 수도꼭지가 안 잠기는 게 고장난 것이 그게 원인인데, 우리는 맨날 뭐 하고 있어요? 그 수도꼭지가 원인인데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방바닥에 물이 흥건히 하게 고였는데 그게 증세예요. 현대의학은 증세만 지금 치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트리트라는 것은 치료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치료만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 치유를 해야 됩니다. 치유. 치유라는 것은 이렇게 방바닥만 닦아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닦아내다 보니까 이거 걸레가 물을 잘 빨아들이질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제 걸레를 써다가 안 되면 독일제 걸레를 쓰고, 독일제 걸레도 별 볼 일 없으면 뭐예요? 스위스제 걸레를 사다 쓰고, 뭐, 그러다가 보면 뭐, 민간 걸레도 싸다 사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증세 치료예요. 왜 이 미국 의사신문에 이런 만화가 등장했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해왔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해왔다?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학과 과학자들이 연구를 쫙 해보니까 드디어 왜 이렇게 방바닥에 물이 흥건한 그런 증세가 생겨났는지를 드디어 알았다 이거죠. 왜? 수도꼭지를 찾았어. 그 수도꼭지가 바로 뭐게? 유전자야. 유전자에 고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거 얼마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의학계, 현대의학계에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내기에 정말 오랜 세월이,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라고 하면, 그동안 옛날부터 우리 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쳤어요. 저도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어. 모든 질병은,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여기 오셨든 간에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의학계에서는 뭐라고 생각했게?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유전자가 변한 건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환자가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유전자는 왜 어떻게 다 변했을까? 그거를 밝혀내는 것이 원인을 밝혀내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전자나 안 변해. 드디어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 타임 잡지입니다. 표지예요, 표지. 언제 표지냐 하면, 자, 2010년이에요, 2010년.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 어디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타임 잡지 표지에 나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표지에, 그것도 1월 달에. 자, 유전자는 변한다! 라는 기사가 드디어 타임 잡지 표지에 탁 나온 거예요. 대서 특필한 거예요. 왜?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에 유전자는 안 변해.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지금 여기 큰 글자로 났죠? 이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유전자는 변한다고! 이 말입니다. 자, 옛날에는 유전자란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부모로, 조상으로부터 부도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 나쁜 유전자가 네 조상이 나한테 나쁜 유전자를 물려줬다면 그거는 변할 수 없고 너는 그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즉 유전자는 무엇이다? 운명이다. 그렇게들 우리가 알고 살았어. 저도 그렇게 배웠고. 자, 여기 큰 글자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예요? Destiny. Destiny는 뭐예요? 운명입니다. 자, 여기 보면, why your DNA, 당신의 유전자 DNA는 당신의 운명이 뭐라? 아닌가?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도 뭐예요?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안 변하니까 네가 나쁜 유전자를 받았으면 너는 그 유전자 변할 수 없으니까 너도 그 병에 걸려서 그런 거야. 운명이지 뭐. 그게 아니다. 자, 여러분의 몸에 암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거예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가 있게 없게? 없어요. 네.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생겨요. 자,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피부세포, 뇌세포, 폐세포, 간세포, 콩팥세포,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 273가지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포들이 다 달라요. 다른 것은 유전자가 다 달라서 그래. 자, 그런데 그 유전자가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 질병이란 것은 뭐가 변질된 게 질병이에요?
세포가 변질된 게 질병. 우리 몸은 세포니까, 세포 덩어리니까. 세포가 변질이 돼서 세포가 본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못하는 상황이 그게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포가 변화하는 것은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유전자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면 정상적이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아주 나쁜 세포로 변질이 돼버려. 그러면 세포의 성질이 달라져요. 정상세포들은 절대로 남을 간섭도 안 하고 뭐예요? 서로 협조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이쪽에 무리가, 무리에 정상 세포가 있고, 또 이쪽에 한 무리가 있다면, 이렇게 이제 서서히 자기들이 자라서 세포 숫자가 많아지면 점점 이렇게 이제 접근하겠죠. 그렇죠. 커지니까, 이 무리가 커지면, 이 정상 세포들은 딱 이제 드디어 만났어.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합니다, 대화. 대화를 해서, 우리가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이 위로 가세요. 그래서 딱, 안 싸워요. 딱, 대화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자, 우리는 아래로 간다. 그래서 이제 당신네들은 위로 가세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안 싸우고 딱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근데 암세포들은 만나면 어떻게 되게? 대화도 잘 안 하고 그저 부딪혀서 어떻게 하기만 해요? 우리가 위로 갈 거야. 왜 당신 내가 우리가 위로 가야지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엉망이 돼서 덩어리가 생겨요. 정상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덩어리가 없어. 왜? 덩어리 없고 우리 세포들은 층층으로 돼 있어. 왜? 그건 정상 세포의 아주 좋은 성질이야.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서 싸우지 않고 암세포들 막 싸워. 그래 그러니까 덩어리가 돼버리지. 대화를 안 해요 암세포들은. 성질이 달라져 버렸어. 뭐가 변했으니까? 유전자가 변했으니까. 유전자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종 세포들의 성능과 성질과 기능, 그래서 그걸 성능이라고, 그걸 결정해 주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버리면 세포의 성질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져 버려요. 그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내 정상적이든 건강한 유방세포, 간세포, 뭐, 여러, 난소세포, 들이 유전자가 변하면 무슨 세포가 돼버려? 암세포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유전자가 그렇게 변질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야 될까요? 찾아야지. 자, 어쩌다가. 그래서, 그리고 왜 내 T세포가 약해져가지고, 암세포가 생겨도 죽일 수가 없게 됐는가. 그 원인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아주 병이 잘 낫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인을 빨리 발견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암 안 걸릴 수가 없었구나. 내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변질될 수밖에
없게 내가 살았구나. 알았다. 이제 원인이 확실해지면 무슨 소리가 절로 나와요? 알았다. 뭘 알았어? 낳는 길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원인을 제거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을 제거해주면 왜 낳을 수 있어요? 유전자는 변하니까 나올 수 있죠. 자, 유전자는 변하니까 내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될 수도 있고, 유전자가 변질될 수 없다면 안 생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예, 그렇죠? 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이 없었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아요.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암 걸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재수의 문제가 아니야. 운이 나쁘다. 이거 안 해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서 암 유전자로 변했다. 그러면, 원인을 제거해주면, 본래 암세포에 있던 변질된 유전자는 본래는 뭐였어요? 정상이었어. 자, 원인이 없어지면 계속 내가 암세포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항암제, 항암제가 여러분 제1세대 항암제, 제1세대 대항암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항암제, 암세포를 어떻게 막 죽여버려. 근데 암세포를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저 T세포도 같이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장래가 없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암세포를 죽이니까 그 죽이는 과정 속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앞으로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다른 방법으로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1세대 항암제는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암세포 죽이기만 하니까 면역력도 자꾸 더 약해지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 끝났다 하면 뭐예요? 좋아진 것 같은데 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빠져 있어. 재발했고. 왜? 이 T세포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세대 항암제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표적 항암제도 탁 써보니까 정말 잘들 때는 기똥차게 듣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겨버려. 처음에 표적 항암제 시작할 때는 와 이렇게 푹 줄어버렸네. 근데 4개월, 5개월 지나면 아무 효과가 없어. 자,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도 가망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면역이 문제다. 면역력이.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면역을 올리는 치료밖에 없다. 그래서 제 3세대에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왜 지금 면역 항암제가 나와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뭐, 큰 변화가 없어. 암 치료에. 왜?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아, 이 면역 항암제로서도 앞으로 장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제 4세대, 예. 네. 제 4세대는 여러분,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지 아세요? 제 4세대, 여러분,는 리버전, 캔서, 암 복귀 현상. 드디어, 아,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암이 정상세포로 되돌아간다. 회복된다. 복귀한다. 그래서 그거를 cancer reversion이라고 과학자들은 부릅니다.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대에는 이런 소리 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이제는 과학자들이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아하.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왜? 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네. 본래 암세포는 본래 무슨 세포였습니까? 정상세포였으니까. 그런데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기 위하여 뭐가 있었다? 원인이 있었다. 이 원인을 제거해주면 암세포는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제4세대 항암제로서 앞으로 어떤 약을 개발해서 제4세대 항암제로서 즉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저는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수많은 암 말기 환자들이 완전히 여러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그 회복 이야기라는 게 있죠. 그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그 말기 암 환자들이 완전히 뭐예요? 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일을 지금 40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어느 때가 되면 현대 의학이 이 암 세포도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거야. 근데 드디어 그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 MBN 방송에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를 제가 강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방송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유튜브 들어가 봤어. MBN 치고, 그 무슨 프로그램이더라? 맨날 그,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먹어봐라 하는 프로그램 있죠. 예? 예? 그게 예 엄지의 제왕 프로그램에서 이제 예. 특별 강의로 제가 그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요. 자,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과학자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던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된다. 또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암세포 유전자도 그 원인만 제거해주면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이 강의를 암 환자로서 또는 암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신, 뭐 당뇨병이라 다 알고 보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기 때문에, 예, 아,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것이라면 내가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정상으로 다시 내 세포는 건강한 세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질병의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치유 될 수 있구나. 라는 것. 여러분. 자. 아, 우리 매 기수마다 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번 277기 분위기는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예요. 이제 다른 기수에는 좀 별나신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암세포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하여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아,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확실히 기뻐. 특히 내가 암 환자라면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예.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은, 박수 치는 거 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거 하고, 여러분, 완전히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아, 결국 내가 암에 걸린, 원인이 박수를 안 치는 박수 칠 일이 전혀 뭐요? 없고 박수 칠 일이 있어도 박수를 너무 안 쳐서 암에 걸린지도 몰라요. 자,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여러분들의 그 내가 암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원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박수 칠 기분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치고 보자. 자,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어떤 사람이든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라는 말은 유전자가 매일매일 뭐예요?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변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 생기지. 응.
그래서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 내 몸의 암세포 보세요.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암세포가 생기, 이렇게 생기면, 어느 곳에 생기면,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일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그것도 몰랐어요. 그때. 세포가 일어나면 요것들이 요 하얀 동글동글한 요 세포들이 T세포들이에요. 얘들 이 T세포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온갖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혹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각종 유전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 몸에서 이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암세포가 다 생기는데 생겼다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유방에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T세포는 우리 온 몸에 흩어져서 돌아다녀요. T세포가 돌아다니면서 뭐 하게? 네. 혹시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냐? 이런 것을 다 찾아댕겨요. 자, 그러다가 내 유방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네. T세포 동원령이 떨어져. 그래서 T세포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댕기다가 오! 갑자기 유방 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T세포들이, 각 처에 있던 T세포들이 쫙 모여들어서 이 암세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 네. 찾아오면, 그래서 암세포를 이렇게 포위합니다. 포위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유전자 모형인데, 이 T세포 안에 이런 유전자가 쫙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그런데 이 유전자가 지금은 작동을 안 해. 왜? 암세포를 아직도 안 만났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암세포를 찾아와서 포위를 하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요놈이 제일 용감한 놈이 제일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접근 가까이 하게 되면 요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런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려면은 이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반짝 켜져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딱 이제 가장 근접하게 되면, 이 유전자가 쫙 켜집니다. 꺼져 있다가. 그래서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착! 이렇게 돼요. 자, T세포가 동글동글 했는데, 유전자가 쫙 켜지니까 어떻게? 막 이거를 유식하게 표현하면 활성화가 됐다. 유전자가 T세포가 활성화가 됐다. 그 활성화가 된 T세포는 본래는 동글동글하게 조금만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동글동글 조금만 했는데 활성화돼 유전자가 켜지면 어떻게 돼요? T세포 길쭉 납작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암세포를 완전히 공격을 하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 쪽으로 막 뿌려주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암세포는 지금 어떻게 돼서?
완전히 퍼져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본래 암세포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 죽어버렸다. 지금, 모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가 돼버린 이유는 뭘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결혼할 때, 다 암세포 잘 죽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여러분, 암세포를 못 죽여. 암세포를 못 죽인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켜지면 되는데, 안 켜지게 됐다. 요것이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켜졌을까? 이때까지 잘 켜졌는데. 예. 네. 요거를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꺼진 것을 켜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꺼진 전등을, 꺼진 컴퓨터를 켜려면, 이 전기 제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를 스위치를 다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기 안 들어오면 깜깜해. 전기 제품은 전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무슨 제품, 무슨 기가 필요하게? 생기가 필요해요. 우리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은 그 생기로 켜지고 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항상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거지. 생기가 넘칠 동안에는 병 안 걸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생기가 막힐 일이 생겨. 생기가 막힐 일이 생기면 기가 어떻게 돼? 푹 기가 죽어.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 억장이 무너져. 그렇게 되면 유전자 팍 꺼져버립니다.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하다. 이 생기가 막히면 무슨 소리가 저절로 내 입에서 나와요? 기가 막혀 죽었다. 죽을 맛이야. 그렇죠? 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어. 예. 정말 기가 막혀서 억장이 무너질 일들이 뭐예요? 자꾸 생겼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유전자들이 올바로 작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구나? 생기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동안 억장이 무너지네. 아, 꽉 죽었으면 딱 좋겠다.
계속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말을 내가 할 때마다 생기가 나게, 생기가 더 막히게. 자꾸 막히, 지금 기가 막혀 있는데 맨날 기가 막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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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켜질 수가 있게 없게. 켜질 수가 없어요. 자, 생기가 막혔어. 내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면 이것을 지금 암이 나려면 어떻게 돼요? 생기를 다시 유전자들이, T세포 유전자들이 생기를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병원 가면 생기 납니까? 병원처럼 생기, 기가 막히는 곳이 없어요. 멀쩡하다가도 병원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돼,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꺼진 유전자도 다시 켜면 암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내가 생기를 받느냐, 생기를 받지 않느냐. 그게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생기라는 건, 기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그래서 우리가, 힘 빠진 친구들, 응? 를 찾아가서 뭐라 그래? 예, 힘내. 그러면, 힘내, 자꾸 힘내, 힘내. 그러면 힘나요, 친구가? 힘내, 예, 힘 좀 내, 힘내봐. 그러면 친구 짜증내요. 그럼 친구를 어떻게 힘나게 합니까?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뭐를 느끼게 해줘야 돼? 힘을 주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너 그거 좋아한다고 그랬지. 가자, 맛집을 나 찾아서 가. 맛있지? 어, 맛있다. 힘나요, 안 나요? 네. 사랑이 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힘에, 힘은 우리가, 힘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 힘, 기,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써요. 그래서 힘내라. 이 말은 뭐예요? 요즘 미국말로 뭐라 그래요? 업 시켜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몰라도 될 거 알면 힘 빠져요. 네. 모를 때는 괜찮다가, 에이, 그렇다고? 아, 저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런 거를 알면 내 유전자 맨날 꺼지고 말아요. 자, 무엇을 알면 내가 힘, 생기를 받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 강의 시간처럼 여러분이 와, 유전자는 변하구나.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구나? 생기가 필요하구나. 그럼 생기라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알아서 받는 거야. 무엇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돌아올 수 있대. 글쎄, 이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뭐를 알아야 될 진리를 알아야 돼. 그렇지, 그렇게 되겠구나.
약으로 암세포를 아무리 죽여봐요. 여러분, 그 암세포 죽이는 항암약을 자꾸 받아들이면 정상, 가만히 있는 정상세포도 다 같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생기가 날 일이요. 생기 꺼질 일이에요. 그 기가 막힌 치료법이에요. 네. 오히려 생기로는 다 막혀. 그런데, 아! 이 생기를 받으면 내 꺼진 유전자는 다시 켜질 수 있구나. 그래서 내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 암도 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데 여러분 왜 박수를 쳐요? 박수 왜 쳐요? 박수 치라 그래서 왜 기분이 좋으니까 치잖아 지금 왜 좋아요?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물질이 있죠. 무슨 물질? 엔돌핀. 엔돌핀.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은 내 세포에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내 세포 속에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아 기뻐지고 박수가 절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유전자는 원칙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꺼진 유전자도 생기를 받으면 켜질 수 있다. 유전자가 켜지면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고 암세포를 다 죽여서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라는 무엇을 모르든 무엇을 알게 됐어요? 진실을 알게 됐다. 거짓말 알아봐야 별 생기 안 나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엔돌핀이 절로 나오는 게 어떤 때요? 고마울 때 아니에요, 그렇죠? 와 감사하다. 그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때는 무엇을 알 때 우리는 감사를 느낄 수 있어요. 선하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다니. 감사합니다. 엔돌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선 속에, 진, 선. 이 선을, 선하다는 것을 내가 알면, 진실을 알면, 아, 이분이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와, 감사하다. 뭐, 박수치란 말 안 해도, 저절로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저절로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진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너무나, 뭐예요? 아름답구나. 응? 아름답다. 어떤 암 환자가, 네,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그분이 결국은 다 나는데 그분이 강의 한 이틀 강의를 탁 듣고 나한테 박사님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왜? 여기 와서 봄에 여러분 벚꽃 피고 막 그러면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응? 가을에 막 단풍 쫙쫙 앞산에 들고 막, 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런데, 자기는 교사래요. 자기는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막, 항상, 그 교사들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교장 되려면 또 시험 치고. 자기는 정신없이 살았대. 그래서 봄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맨 봄 다 지나가. 이제는, 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위암 말기인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한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계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 선고지. 그래서 그분이 삼성에서 하는 큰 동물원도 있고 막 에버랜드. 에버랜드의 그 인테리어 담당하던, 뭐, 하여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6개월 살기도 어렵구나. 그럼 이제 창문을 탁 열었는데, 차라리 벚꽃이 쫙 펼려. 그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랬대. 벚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대. 그러니까 뭘 몰랐어? 아름답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관심 있는 건 뭐야? 빨리빨리 일해가지고 매출도 올리고 교장 선생이 빨리 돼야 되고 진선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그때 벚꽃이 거의 다 져갈 때래요. 와, 저게 만발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근래가 이 수많은 봄을 지나갔지만 한 번도 이토록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다고. 그 이분이 너무너무 억울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돈 번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아까운 이 아름다운 봄을 놓치고 이제 와서 와.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데, 이제 6개월도 못 산다는데, 하나님, 조금만 연장해가지고, 내년 봄, 한 번만 진짜 봄답게 지내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지내고 뉴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봄을 30번도 넘게 보고 살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내가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진, 뭐를 알아야 돼? 우리가 힘, 생기의 생기는 무엇을 알면 받는다? 진실을 알아라. 선, 그러니까 생기는 진실 속에 있고 그것은 선 속에 있고 그것은 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 우리는 우리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라고 그래. 자,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로고가 뭐, 요거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의 힘이 와. 생기가. 어디서 오는 생기? 진, 성, 미. 여러분. 이 생기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받으시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6개월도 못 산다는 사람도 지금 35년을 살고 있어. 아시겠죠? 그분 아마 그 간증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뭐는 필요가 없어요? 걸레는 필요 없어. 아시겠죠? 예.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는데 고장난 수도 꼭지가 회복이 되는. 그러면 그 유전자만 그 수도꼭지만 잠궈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물 안 고이지. 그렇게 여러분의 질병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생기가 지금 넘쳐야 돼요. 그렇죠? 넘쳐야 되는데 지금 박수를 치신 분도 계시고 또 안 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기를 더 받고 덜 받겠어요? 네, 확실합니다. 아시, 제가 하는 이 말을 그냥 여러분에게는 아주 절실히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알기만 해도 생기 받아요. 아, 그렇구나. 박수 안 쳐도,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번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기를 한 25%는 받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완전히 꺼져 있던 유전자가 강의만 딱 듣고 박수 안 쳐도 이렇게 켜져야 되는 게 100%인데 박수 안 치면 이 정도. 그런데 박수를 치면 뭐예요? 50% 이 정도 켜져. 그 박수를 세게 치면 75%. 그러다가 여러분이 박수도 부족해서 뭐까지 지르면 함성을 지르면 100%가 켜져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렵게 오셨는데 이 아까운 시간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럼 내가 배운 대로 어떻게 내가 생기를 다 뽑아들 거야. 그런 결심을 탁 하시고 이제 여러분 박수 치시고 함성을 지르시는 분일수록 생기가 더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함성을 지르기 싫어도 일단 질러놓고 보세요. 그러면 생기가 들어와 있다는 걸 느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로운 결심으로 이 생기로 여러분 이 힘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자, 일단 소리 질러놓고 보니까 유전자 더 많이 켜졌어, 안 켜졌어? 그럼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습지 않아도 일단 뭐요? 예? 일단 해보라고. 절대 그 안 하는 사람 손해예요.
아시겠죠? 뭐 여기서 강제할 수는 없어. 그러나 야, 여러분 정말 생기 충만한 뉴 스타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